빠삐콘 안녕하십니까? 묵묵한 남자님 안녕하십니까? 아기는 그뭐 모르겠어요. 저는 잘 자다가 좀 풀로 쓰러져 자다가 인젤 나가지고. 이소개 아이템 니차리 도둑집 반지. 적을 공포에 빠뜨리면 4초 동안 이동속도 49% 증가. 야만이 이제 공포를 가진 거 위협 외치. 와! 49% 동안 이속. 유명한 이속 버프 왈제치언. 왈제치언. 사물을 부술 때마다 이동속도 폭발적 상승. 뭐 유명하죠 이거. 그 다음에 이거 야만 용사용. 칠라리게 사스티. 함성을 지를 때마다 파티원들 이속 49% 증가. 파티원들이 이속을 책임지고. 나머지는 딜리. 그 다음에 숭배장가. 이제 이거는 내일부터는 볼수 없는 거. 내일이나 내일모레부터는 볼수 없는 거. 원래 10분 동안 지속인데, 원래 그 클벳 때는 1시간 있는데 그 옵션이 딱 2가지. 권능하고 쾌속. 권능하고 쾌속이 있는데 쾌속은 지금 귀찮아가지고 먹으러 가려고 찾기도. 권능 1시간 유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야. 이속 풀이속 쿨템 쭉쭉 떠오르니까 쿨템 진짜 빠르죠. 나머지는 뭐 스킬 뭐 하여튼 위협 매치 가속 함성 달려봅시다. 슈미카 안녕하십니까. 아기라 재밌다 진짜. 속도를 위해서 나이트 맞으면 상해만 잡는 식으로 분노의 망치. 도저히 악사를 이길 수 없다. 분노의 망치. 나도 힘이 더 먹어야지. 치크니 안녕하십니까. 오 너무 빠르다. 너무 빠른 게 단점이 이게 참으로 뭐냐. 분노의 망치. 어 뭐야 이 뭐야 왜 이렇게 뭐지. 상자고 정인을 잡아주고 누가 더 필요해. 오, 아 맞다 이단시. 이게 좋은 게 이게 신단 장갑이요. 신단 장갑이 죽어버리면 사라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거 쾌석이나 이런 거. 하려고 하신다면 어렵죠? 나이도 낮은 데서 죽어버리면 또 저 신단 날아가면 진짜 짜증나. 아주 힘들어. 게임 재밌자고 이래 썰어버리는 재미가 하는 건데 짜증나. 아 맞다 조금 썰어 나가지. 분노의 망치. 후관님 안녕하십니까. 시간이 안녕하십니까? 아 자고 올랐어요. 아까 낮에 쓰러져가지고 12시에 누가 필요하다. 쓰러져가지고 겨우 일어나 잠 좀 자다가 어제 그저께 한 진짜 한 시간만 자고 그 대회 때문에. 숭배인 장관 호라지 큐브 했어 좀. 아직 안 되겠군. 2막하고 4막 호라지 큐브. 노숙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거 숭배 장갑 플러스 건능. 능으로? 예, 내일 아침에 하니까 오늘밖에 할 수 없는 거죠. 10분은 못 써요. 지금 해가지고 10분 뭐지? 그 네팔링 균열 안에서 신단도 적용된다면 상관없는데 네팔링 균열은 적용이 안 되니까 이제 의미가 없죠. 오늘 이후로는 이제 볼 수 없는 거죠.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진짜 빠르죠. 파닥파닥이야 진짜. 여기다가 파티원도 이소까지 달라지니까 붙어버리니까 이거 렉 걸리더라고. 렉 걸려고 안 되더라고. 오 전성 1대 확실히. 어 이거 해보는데 빠르다 오늘 시크레놈.
이제는 이 숭배 장갑 이렇게 빨리 하는 거는 파티원들하고 같이 먹어요. 파티원들이 따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쫄필밖에 못. 파티원들도 숭배 장갑 끼고 하면 모르겠지만 약간 이렇게 숭배 장갑 이용 이 싱싱하죠? 이거 할 때는 가족 혼자 하는 게 좋아요. 파티원들 때문에 인생이. 돈을 많이 벌리겠다. 돈 먹는 게 장난 아닌데. 아이템 죽는 게 너무 힘들다. 너무 빨라가 아이템 죽는 게. 예, 본능하고 쾌속이 그거예요. 원래 클베 때는 한 시간이었어요. 클베 때 한 시간인데 그게 그 두 가지 본능하고 쾌속만 안 고쳐져가지고. 클베 때 한 시간인데 그거를 10분으로 내리면 너프 시켜서. 운동하고 피속을 빠져먹었는가 봐요. 빌려야 될 차. 그냥 난이도 낮을 때 하나의 팀을 있잖아요. 이거 다 빼버리고 자원 소모 감소도 필요 없고. 아 이거 자원 소모 좀 필요하긴 하네. 아니다. 일단 골차. 다음 사모 감소. 광해 피는 필요 없고. 일단 이제 적생 좀 넣어. 누가 더 필요해? 이제 골드 셔틀이 되는 거야. 빠르게 썰어버리면 진짜. 빠르게 골드 먹어가지고. 이거 뭔지. 골드 떨어지고. 아 2단입니다 2단. 빠르게 썰어버리면. 죽어버리면 이거. 죽어버리면 문제가 이거 균열 그 뭐지 신단 효과가 본능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시원하게 썰어버리면 돼요. 죽으면 또 신단 저거 먹기엔 좀 짜증나잖아. 고행이랑 솔직히 그 강인함 신경 안 쓰셔도 돼요. 도깨비님 고행 하실까 봐 고행 1단계 못하죠. 굳이 필요 없어요. DPM 올리는 게 좋아요. 어느 정도 강인함 이런 거를 신경 쓰는 거 아니야? 강인함 이런 거 신경 쓰는 거는 뭐라고 해야지? 고행 한 3단계 이상부터 3단계 2단계 이상부터 아니 3단계 이상 맞다. 2단계까지 신경 안 써도 돼. 응? 이게 끝이네? 오, 너무 빨리 달렸네 이거. 가서 가야겠네. 고행 1단계! 뭐 속성 피해 이런 거 맞출 난이도는 아닐 거니까 대충 50, 30, 40만 돼도 돼. 30만 좀 무리. 안 되는 건 아닌데 30만은 속성 피해 한 부위 정도 채워줘야 돼. 속성 피해 손목이 손목하고 손목하고 그 목걸이가 맞추기 쉽거든요. 손목 정도 한 부위 맞추면 3,40이면 고행 1단계 돌 수 있어. 악사는 원래 그런 거예요. 맞으면 가니까 안 맞으려고 하는 컨트롤을 미리 고행 1단계부터 만드신 게 익숙해지신 게 이번만 근데 좀 낫긴 하지. 좀 편하게 하시려면 DPS 좀 줄이더라도 고행 날 강인함 좀 높이. 시간이 더 필요해.
따로 주나요? 어, 캐슬 진짜. 이제부터 시작이야, 진짜. 계속 풀어, 계속 풀어. 어떻게 했더라? 근데 이 문제가 이 신단이 이게 퀘스트하고 권능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나오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버리면 다시 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난이도 낮게 해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형식이 좋아요. 요즘 템 떨어지는 것 같은데. 분노에 망치지. 아, 예. 죄송해요. 그, 뭐지. 제가 지금 잠이 좀 덜 깬 상태라가지고. 참, 채팅창을 자꾸 놓치니까.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. 접속하려, 당연히 중요하죠. 중요합니다. 프레임! 프레임! 화면 프레임이야. 초당 프레임. 파란 날개요? 파란 날개란 건 없는데? 런이란 건 이제 뭐 아기가 막힌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한 마리만 두드려 패는 거 그거 막히는 것 같은데. 그렇다 하면 이제 뭐 좀 이따 보여드릴 거 어미런이 제일 좋은 것 같아. 제가 맨날 제일 좋아하는 이제 런 중에 하나가 어미런이죠. 그것도 아마 제가 볼 때 막힐 거예요. 같이 아기랑 같은 형식으로 막힐 거예요. 제가 볼 때. 아기만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 한 마리를 두드려 패면 패스도 이렇게 들어갑니다. 예, 하부는 900에서 200, 900. 아직 안 되겠군. 클라는 클라라고 이런 건 난이도 낮추는데 어쩔 수 없어. 저희도 힘들어요. 그치? 저희도 낮추면서 꼭 6단계 하실 필요 없어요. 시스라스도 저희 한 5단계 정도 그런 거. 프레임 설정은요 불공인 그 컨트롤 R 누르시면 돼요. 그럼 실시간을 준비해. 그렇게 누르면. 아, 예, 저도 그 10일까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셔가지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낚여가지고. 예, 얘는. 어, 예, 피크닉 맛있었니? 872번째 재방송구. 분들은 후원자가 되어주셔가지고요. 서포터 가입도 환영했습니다. 아, 이제 프레임 말씀하시는 거예요? 그 뭐지 방송인 때 제가 프레임 떨어지는 거 그런 거 30% 30 이상 더 내려가 이러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안 좋거든요. 근데 제가 하는 게임 프레임 느끼기가 힘들어. 튼튼히 이거 프레임 보여가지고 프레임 갑자기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그 뭐 PC 사양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바로 픽스하려고요. 그랬더니 방송 때문에 쓰고 있다 생각하시면 뭐지? 조금만 더. 세건님 안녕하십니까. 죄송해요 세건님. 세건님 잠깐 인사 안 드릴 뻔했네. 나다님도 안녕하십니까.
제우스님도 안녕하십니까? 오우씨, 이거 죽으면 진짜 문제야. 이거 죽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. 야, 갑자기 난이도 낮은데 사람들. 이거 하면 질주 뭐지 히트 다시 됩니다. 질주 되긴 돼요. 이거 보시면 되지.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좋지 않아? 그리고 분노 그 자원 소모가 너무 심해가지고. 이렇게 하면 질주방 비긴데 질주일 봐봐 정말 바람처럼 달려. 근데 속도가 좀 느린 게 짜증나. 시간이 더 필요해.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리지널 지리를 쓰고 있어요. 근데 분노가 안 차다 보니까 이걸 많이 뜯어. 또 이렇게 프랜서전 200, 전 풀로 가고 있습니다. 프랜서전은 PC 사양 되시는 분들은 근데 200이고 쭉쭉 해도 상관없어요. 저는 옛날 컴퓨터거든요. i5 760 상관없어요. 200 해보고 좀 PC 사양이 낮으면 60으로 고정시키는 게 좋아요. 60프레임. 어차피 프레임 되고 118일 돼도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60프레임 아직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. 바람처럼 달려라. 이거 하니까 좋은 게 왈제칭을 그냥 거의 계속 유지되네. 이건 몰랐네. 착각해진다 이거. 대피곤. 왜 아기런 막혀도 걱정하지 마세요. 할 거 많으니까. 아기런 저도 솔직히 방송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스피드러시 때문에 악사 이기려고 하면 잡기가 필요하니까. 굉장히 악이라는 것도 좀 좋지 않았어. 힘이 잘 떨어지니까 인간인지 나 할 수 있는 것 밖에 없어. 스피드러시도 그렇고. 오, 큰일 났다. 이거 또 너무 빨리 달렸네. 이게 문제야. 이거 너무 빨리 달려요. 정해만 잡죠. 균열선 그래 이래가죠. 균열은 이렇게. 이게 안 돼. 계속
되게 빠르네 근데. 마무타임이 왜 이렇게 빨라. 아 지금 신단 이게 두 개가 추가돼버려가지고 그거야. 여기서 보이세요? 신탱 두 개 추가 안 돼버려가지고 이 균열형 신단일 거야. 기독이 그렇게 빠르네. 씨. 내 사람도 해인 줄 알겠다. 어우 이거 위험. 죽으면 안 돼. 죽으면 진짜 위험. 야 저 형 2단계. 형 2단계는 막 진짜 이상한 짓 하지 않는 게 잘 안 죽으니까. 돌아가야 돼. 예 헤리트 버프는 이제 악이 막히니까 뭐 딱히. 아 예 메이드 주님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. 득점 보십시오. 가방이 꽉 찼고. 미리미리 이렇게 갬블 좀 질러놓고 잉거브라 떠줘. 오이씨 잉거브라 떠야지 왜 이런게 뜨고. 창모도 할 때 그렇게 반짝인다? 오토족들은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. 언젠가 뭐지 며칠 뒤면 블자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판매가 좀 촉진되고 났다 끝나면 일가로 다 쓸려.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. 블자드 이때까지 그거 로그리스트 다 가둬뒀다가 일괄적으로 한 번에 다 블록 시키니까. 어차피 지금 아이템장 하다가 이제 봇 돌려가지고 텐장 하는 사람들 며칠 뒤면 다 사라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. 발매 한 달 동안 무조건 크게 해서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또 살 거니까.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시들할 때 블록 시켜봐야 판매는 촉진이 안 되니까. 지금 사람들이 한창 이제 진짜 디아블로 재밌어 할 때 오토 돌려서 한 번에 다 썰어버릴 거야. 항상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. 갑자기 인벤에서 자주 보이던 이제 템 조건상이 사라졌다. 오토라 생각하시면 얼굴 한다고 못 오겠지 인벤. 티나니 태빈이 아니십니까? 태연이 아니십니까? 저 근데 점검은 오늘이 아니고 내 오늘 새벽 아니에요? 내일 새벽 아닌가? 오우 좋아. 상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뭐 전선 잘 떨어져. 추정 같은 진짜 미처 킬이게 왠 힘이 자꾸 좋은지 모르겠다. 또 너무 빨리 달린다. 혜인이 안녕하십니까. 시간이 더 필요해. 조금만 더. 지리를 봐봐. 말 그대로 지리를 봐봐.
핀드 보이죠? 아 여기 질주 보이죠? 바람처럼 달려간다고. 오 얘들 어디? 그걸 쓰지 않는 이상 근데 숭배의 장갑 10분 정도만 하더라. 30분 정도 해주지. 30분 넘긴가? 10분 너무 짧아 솔직히 말해가지고. 너무 빨라가 터무. 시간이 더 필요해. 여기다 잡아라. 아니 중계장갑 패치되면 안쓰네. 전 10분 너무 짧아. 10분이면 풀어서 뭐 끝났겠다. 중계장갑 내릴 때만 이제 원래 10분인데 이게 쾌속하고 그 쾌성은 솔직히 필요 없고 이게 권능이 너무 좋아요. 쿨타임 감소 그 다음에 자원 소모 자원 재생력 증가 이렇게 때문에 이거와 함께라면 성장사 너무 화분 총알 개요 쓰죠. 알겠습니다, 혜니니. 좀 이따 와요, 혜니니. 공격은 돼야지, 좀. 그냥 하는 맛이. 뭐야, 누가 보면 핵인 줄 알겠다, 진짜. 진짜 핵이죠. 핵으로. 핵이죠. 핵은 핵 쓰는 거 아니에요. 알죠? 누가 보면 진짜 핵이죠. 단위도가 낮아. 거의 2단. 안 죽으려고 분노하고 했을 때. 발 잘 보시면 발이 안 보여. 눈에 보이질 않아. 너무 끌려. 근데 여기 다 돌았는데 없어 왜? 시간이 더 필요해. 이러면 진짜 DR 한 번 다시. 이거 먼저 막혀가 내일 되면 못해요. 그 어제 있던 그 타임아웃 이벤트 아니었으면 일찍 보여드렸었는데 타임아웃 이벤트 때문에 묶어서 하다가.